역사. 몽혼으로 천리대야 바라보기 묘연하구나. 인정이 끊겼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크고 아름다운 자태고동 이목
속에 내 양어리 와 있어 이자하여 두는 이 깎구나 잠을 이루면 잊을까나 몽중에도 님의 생각 그를 보면은 잊을까요 사서산경을 펼쳐놓고 시전 일편을 외일적이 간과 보면은 그리워 나의 할까요? 아
텐데요. 원래는 베베이굿이 1시간 20분짜리라 다 하면 1시간 20분이 됐는데 뭉탱이로 중간중간 다 잘라가지고 잘 이었습니다. 예, 그 바느질을 잘해서 잘 이었긴 이었는데 그래도 반날 허든 게 아니라 예, 연습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허다가 약간 이상하더라도 좀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날 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정승이 재산은 많으나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명산 대찰 찾아가 빌고 빌고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이면 감천지라고 그때부터 산부인의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겼던가 봐요. 아, 그해 애를 낳았는데 그해 신수가 불현든지 한 집은 딸을 낳고 또 한 집은 그 기집애를 낳고 또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응. 아,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고 하니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내월래, 가운데집 배뱅이라고 지어서 한 서너 살 되고 보니 정승님들이 그 딸이라고 좋다고 둥둥 타령으로 논이는데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생겨를 났나 네가 어디서 생겨났나 한날 에서 뚝 떨어져 나 땅에서 불꽃 솟아올랐나 둥둥둥 두둥둥 내 딸이야 명산 대찰에 불공 들여서 아들을 낳자고 불공 들여 딸이란 머리 웬 말이냐 둥둥둥 내 딸이야 딸이 망정고 이 길로 내 손 봉사를 허여를 볼까나 둥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내 딸이야 아 이렇게 기른 것이 물 준 오이 자라듯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내월래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까지 놓고 잘 사는데 그 가운데 집 배뱅이는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남의 가정에 약혼해놓고 예장, 혼수, 비단까지 다 받아놓고 그 낮에는 바느질, 밤에는 그 물레질하면서 그 시집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저 금강산절 어여쁜 상자 중에 염불을 하는데 아 염불도 잘하거니와 생기기도 번데기 생겼단 말이야요. 그래 배뱅이는 그저 허든 그 바느질을 내팽개치고 그냥 상자 중만 머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바깥에서 또 염불하던 상자 중이 안을 요렇게 보니까 아이고 그 아가씨가 얼마나 예쁘든지 염불하다 말고 아주 녹아요 녹아. 아하차 창세는 다 만민세 주님 내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나온 사람 빈 손 빈 몸으로 나오셔서 시주하오 시주하오 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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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염불하다 말고 아주 녹았어요. 그래 이 상자 중은 염불이고 글립이고 도로 다 집어치우고 도로 저 금강산 절로 올라가서 밤낮 생각하느니 그 배뱅이 아씨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 거진 거진 죽어갈 적에 그때 그 절 주지 스님께서 상자 중에 병세를 알아가지고 그 병을 그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 계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오는 거니? 저 산에 가서 쌀이나무를 잔뜩 베어다가 채독을 잘 만들어서 그 속에 그 병든 상자 중을 집어 넣고 겉은 종이로 잘 발라놓으니 영락없는 채독이 됐단 말이야. 아이 채독을 걸머 메고서 배뱅이네 집에 찾아가서 주인 양반을 찾죠. 주인장 계십니까? 어 누구요? 예. 우리는 저 금강산절 중들이 옵시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가 그 밀가루 한 채독을 건립을 했는데요. 이 밀가루는 우리 절에 불공 드릴 때 쓸 밀가루니 그 정숙님 댁 제일 깨끗한 방에다가 두었다가 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허니까 아이 배뱅이 아버지는 양반의 채무로 거절할 수도 없고 자기 집 제일 깨끗한 방에다 갖다 둔다는 것이 배뱅이 자는 방에다 갖다 두게 되었어요. 한 반쯤쯤 지금이 7시 52분이니까 52분쯤에 아 배뱅이는 시집갈 채비를 하면서 물레질을 막 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하기를 낮에 그 중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 연분에 자기가 보고파던 자기가 그리워하던 상자 중아이 생각이 나서 시름 없이 물레를 돌리면서 한마디 하죠. 삼승 팔승 십이승 나서 어느 남군을 의복해두나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상자 중이 보고 나지고 날 타려가요 날 타려가요 보고 싶은 상자 중아 날 타려가요 날 모셔가요. 아 이게 뭐냐. 아 이때 채독 속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상자 중이 아이고 이거 자기를 그리워한들 하는 소리란 말이야. 옳지 내가 이 소리 하듯 크게만 받아보고 죽든가 살든가 할 작정으로 크게 받아보는데 보고나 싶거든 제가 와서 보겠지
그립던 사정을 누굴 다려 하나요? 대뱅이 깜짝 놀랐어요. 제독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밀가루가 소리할 마음무요. 그렇지. 무서워서 또 한마디 해보죠. 귀신이 와서 흉내를 내나 사람이 와서 흉내를 내나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이 소리 한마디만 더 받아주시오. 내가 진정 그 나를 보고 야식거든 제독 뚜껑을 열고서 보아라. 이때에 배뱅이 품속에 있던 은장도를 뜯어서 그 제독 뚜껑을 두두두두둑 뜯으니까 밀가루가 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파던 자기가 아주 그리워하던 귀가 박죽 같은 상자 중이라. 냉큼 꺼내놓고 사랑가로 한바탕 놀아보는데 사랑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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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어와 둥둥이네 사랑 이리로 헌너라 한 맵실 보자 저리 가 걷다 뒷맵실 보자 방끄두 서라 입속을 보자 우리 둥둥둥둥둥 내 사랑 허공 중천에 걸린 다리 제 아무리 곱다고 해도 우리 배뱅이 얼굴에다가 어떠가 함부로 비할 썼냐 두리둥둥 두둥둥 내 사랑은 아 이렇게 부모님 눈 속이고 석 달 열흘 보름 다세를 한참 논일다가 하루는 그 상자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아씨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눈 속이고 살 수 없지 않소? 허니 내가 저 황해도 봉산에 올라가 근림 많이 해가지고 그 명년 2, 3월에 올 테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굳게 굳게 언약을 하고 저 황해도 봉산으로 떠난 후에 명년 2, 3월에 온다던 상자 중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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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년 2, 3월 커녕은 명년 2, 3월이 2, 3년이 지나도 영 소식이 없어 그로 말미암아 배뱅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강원도라 금강산에 상자 중이 어디를 가고 배뱅이 나 죽는 줄을 몰라주나요 야속하고 무정해요 상자 중이 어디 갔소 명년이 3월이면 우마구 하던 상자 중아 어디를 가고 배뱅이 나 살길 줄을 몰라주나요 야속하고 무정해요 상자 중이 어디 갔소 이때에 황천에서 일찍사자 월찍사자 강북사자 축복사자 배뱅이 잡으러 나오니 네 명이라 거역하며 네 분부라 아니 가갔소 이때에 배뱅이 오마니 오마니 난 가요 빨리 부엌에 나가 무명아홉자 신세결례 밥 세 그릇 등대해 주시오 하면서 아래 온 몸뚱아리가 빳빳해져요. 불쌍히 죽은 배뱅이
12매끼 꽁꽁 묶어서 관 속에 집어넣고 상부대체 올려매고 33명 역군들 어깨 위에 넌지시 엮고서 북망산천으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너 노거리에 넘차가 너 배댕이 호만이 커덩벗어 행저치마를 눈에다 대고 허방 지방이 나오면서 이해 패뱅아 말들어라 너 엄만 너 아빤 이 산골 두고 너 혼자 간다니 웬 말이야 불쌍하고도 가려노구나 너 거리에 넘차가 너 이제 가면은 언제 와요 이제 가면은 언제 오나 우대산이 평지되고 태해강수가 말라지고 먼지가 날 적에 돌아오면 병풍안에 그린다 알기 자른 목을 길게 빼고 끼끼울 적에 돌아를 오나 불쌍하고도 가려노구나 너 거리에 넘차가 너 거리 넘차 너 거리 넘차 너 소산용어른 다 넘어가고 벽수 배풍은 슬슬 불때 북망산천 올라가니 높은 데는 낮아지고 얕은 데는 높아질째 허황지방 올라가니 여기가 북망산이로구려 오하놈차노노 너 너거리 넘차노노 너 너거리 넘차노노 너 노거리에 넘차가 너 이렇게 불쌍하게 죽은 배뱅이를 북망산천에 갔다가 깊이 묻어놓고 폐뱅이 부모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폐뱅이 엄마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딸 자식 하나 있는 것도 저 세상 보냈는데 논밭 전지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각도 무당들을 불러다가 폐뱅이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어차피 죽어서니 좋은 곳으로 가라고 죽은 구신에 해줍시다. 이렇게 두 늙은이 의논 끝에 각도 무당들을 불러 구설하는데 제일 먼저 저 강원도 두메산골 무당이었다. 예라 임금 만세라 예라 임금 만세라 만세 만세 만세로다 오날날에 오신 여러분 채수나 소망을 섬길 적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 놓고 소를 놓으면 황후 되고 말을 놓으면 용마 될 때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되시라고 안성무강을 빕니다. 이 무당은 이렇게 촐랑거리다 쫓겨났어요. 이 다음 무당은 아주 무당 소리도 아니고 민속 소리도 아니고 엉터리 무당하는 무당이 돌아가서 소리를 한마디 하는데
들어간다. 전 심시고 들어간다. 본인의 부모가 하나를 낳아서 곱게나 곱게 길러서 물려줄 것 없어서 장타령 물려줬나. 무슨 타령 들어가나. 기타령 들어간다. 올라간다 얼른바야지. 다 내려간다 내림바야지. 굴러나간다 굴러봐야지. 저 건너 쌀이 바지. 아이 바진 개구멍 바지. 개집에 바지는 통바지. 여름 바지는 옷바지. 가을 바지는 겹바지. 겨울 바지는 손바지. 긴 바지 양복 바지. 정말 바진 진짜 바지. 진짜 바진 아바지로구나. 절시구 절시구 잘 온다. 아 이렇게 많은 무당들이 구슬해도 베베이 혼이 도무지 안 와요. 그래서 베베이 부모는 자기 딸 넋이 안 오니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저 안방에서 구청에 내다보지도 않고 속을 태우고 있을 때 때마침 저 평양의 아주 큰 부잣집 외아들로 기생노름에 재산 다 틀어먹은 건달 한 녀석이 강산 유람차로 그냥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대뱅이 구사는 동네를 우연히 당도하여 그 동네 탁조집에서 술 먹다 말고 탁조집 할머니에게 베베이 죽은 내력을 다 알게 돼요. 베베이가 시집 가려고 할 적에 예장 받아둔 비단 다리도다 월간단 해가도다 일광단 길주명천 회령주 명주세필 삼동주 흑공단 목공단 만수청산 무당 제갈공명 와령단 비단을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 옥양목 버선도 요것저것 해가지고 백혈리나 받아놓고 또 있어요. 베베이가 어려서 베베이 할아버지가 잘 놀면은 잘 논다는 한 푼을 주고 또 울면은 울지 말라고 한 푼을 주신 노량돈 99냥 7돈 7푼오리 꽁꽁 묶어서 종토를 바구니 속에 여두고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력을 이 건달이 다 알아가지고 베베이 구단의 집에 떡 찾아가서 준양문을 찾죠. 그 주인장 계십니까? 당신 누구요? 여보, 이 집에서 구태요? 나 지금 지나가던 박수 무당인데 나 그저 구탄거리만 하게 해주소 그래 하니까 여자 무당들이 있다가 남자 무당이 무슨 볼일 있어? 구청에 올려 세워주지도 않아요. 이 건달이 가만히 보니까 베베이 죽은 내력은 탁주집 할머니에게 다 알아왔으니 무당 소리나 번데기 한마디 하면 구탄거리 얻어 할 것 같아서 평양 무당들 받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면서 구청에 뛰어올라가면 소리를 질러요. 에헤이야하 이며 어떠한 성신이 왔는 줄 알았더냐. 앞다리 선각에 뒷다리 후각에 양짓머리 칼 꼽고 줄풍류 가락에 놀던 무당이 왔다고 여쭈어라. 이때 여자 무당들 가만히 보니까 정말 박수무당 같아요. 한 여자 무당이 나오면서 이제 빌어요. 새술로 화식을 먹는 인간이 모르는 것 많고서 아는 것 없사와 신장님 오시란 길에 길맞이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건달이 가만히 보니까 되긴 될 모양이야. 또 한마디 하죠. 너희가 정그릇하면 장삼국가를 부채나 한 벌을 내다가 주면은
내 성수대로 한 거리 놀고 가겠노라. 아 이때 여자 무당들이 장삼 고깔 부채를 한벌 내다 주니까 아, 이 건달 청년이 장삼을 입고 고깔을 쓰고 부채를 쫙 펴들고 보니까 무당이 되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아 배뱅이 혼이 왔다고 한마디 해야 될 모양인데 첫째 배뱅이 혼이 왔다고 하면은 배뱅이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 만나 봐야 구경꾼들이 볼 적에 배뱅이 혼이 왔다는 표시가 될 텐데 이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어느 분이 배뱅이 어머니 아, 또 배뱅이 아버지 이걸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건달이 슬쩍 깨를 꾸며 배뱅이 혼이 왔다고 슬프게 그냥 울다가 보면은 이 중에 제일 슬프게 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두 분이 배뱅이 어머니 또 배뱅이 아버지일 거라 생각을 하고 평양 무당들 하듯이 그냥 배뱅이 혼이 왔다고 그냥 울어요. 왔구나. 왔어. 이다. 왔어. 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갔던 배뱅이 혼신이 그냥 사는 박수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려 오늘에 와서이다 우리 어머니 어디 갔나요? 어머니 어머니 살아생전 같으면은 내가 어디를 갔다가 온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보고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어둠 밤에 풀 본 듯이 화다닥닥 뛰어나오려 마는 죽어지고서 길 갈라서니 쓸 곳이 없구려 호면 온 줄 알며 가면 간 줄 아나 호만이 아빠 어디 갔어 아 이때 함경도집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 배배 온 것 같아요 한마디 하죠 아이고 거저 왔대 그 무슨 왔대 어, 배뱅이 혼이 왔거늘랑 울기만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서 가갈 집이야. 어이 건달이 뭐 할 소리 들으니까 함경도 사투리야요. 이 할머니는 배뱅이 어머니가 아니로구나. 눈치를 채고 또 한마디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를 가고 함경도집 할머니가 나오시나요 함경도집 할머니 그지간 기체 후 일향만 강하옵니까 나는 죽어서 육신은 북망산천에 깊이 묻혔건만은 영혼이야 죽어서면은 나다던 침방이 아베네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이렇게 괄시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살아서 시집 가려고 할 적에 예장 받아둔 비단 다리도 다 월강단 해가 도다 일광단 길주명 천회장주 바리바리 받아둔 것 배뱅이 혼이 꾸거선이나 보는데 박수무당 앞에다가 다 내다 줘요. 오마니 오마니 야속하고 무정해요. 불초여식 딸 자식이라도 너무도 갈세가 심해요. 오마니 오마니 배뱅이 오마니가 이 소리를 듣더니 그냥 얼마나 슬프든지 울음통이 급하게 터져 나와요.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 살아 생전에도 정신이 좋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그냥 그대로구나. 마지막 왔다가 가는 길에 어머니는 모아서나 아버지 어디 갔소? 아버지 아버지 얼굴이라도 봅세다 아버지. 아빠 폐병이 아버지 떡 나왔었다가 양반의 채모로 점잖은 채 목 놓아 울지는 못하고 배만 두꺼비 배처럼 불뚝불뚝하다가 울었는데 예, 요건 정말 뻐근하구나. 예장 비단이 다 뭐냐? 네 애비, 네 애미 다 나왔으니 다 잡아가고, 아 우리 집 기둥뿌리라도 다 빼가거라. 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 건달이 이렇게 부모를 만나봤어요. 배뱅이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 만나봤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 이때 동네 청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 저놈이 정말 배뱅이 혼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상하단 말이야. 야 우리 저 녀석 정말 배뱅이 혼이 왔나 안 왔나 한번 알아보자. 어떻게 아는고 하니 구경꾼들이 쓰고 온 갓을 갖다가 죄다 갖다 체견 꽂아놓고 보이시죠? 갓이 보이죠? 네. 체견 꽂아놓고 중간에 배배의 아버지 가사 하나 꽂아놓고 야 박춘다 너 정말 배뱅이 혼이 꼭 왔느냐? 아 예 꼭 왔습니다. 그래 그럼 말이야 이 갓 중에 너희 아버지 갓이 있다. 너가 정말 배뱅이 혼이 꼭 왔으면은 너희 아버지 갓을 알 테니 너희 아버지 갓을 찾아내거라. 아 만일 너희 아버지 갓을 못 찾아내면 너는 당장 이 자리에서 직사하리라. 알겠느냐? 어이 큰일 큰일 났어요. 아 지금까지는 닭죽집 할머니에게 다 알아가지고 들은 대로 하긴 했는데 이 갓까지 알 수가 있어야죠.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건달이 생각하다가 해라 이젠 내가 죽기는 매일 반이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방 눈치나 보다가 죽든가 살든가 할 작정으로 이 건달이 그냥 소리기를 고래고래 지면서 눈치를 보죠. 에헤! 괴침하고 괴침하구나! 양반의 갓과 상놈의 갓을 어디다가 함부로 섞어 놓았느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 다 찢어버리겠다. 이 갓을 야 들구나 보자. 이 갓은 우리 아버지가 세 아렘제다 갓을 짝 째니까 한쪽에서 이크 내가 찢네. 여기 갓님자들이 와 있나 보다. 이젠 좀 빨리빨리 째야 되겠다. 이 갓을야 또다시 보자. 요렇게 보고 아 저렇게 보고 제쳐나 보고 뒤쳐나 봐도 이 갓도 우리 아버지가 새 아림예다. 가설 쫙 째니까 또 이크 내가 찢네. 아 이때 동네 청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뒀다가는 배배의 아버지가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째판이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갓님자들이 돌아가지고 니가 너 가지고 가고 니가 너 가지고 가고 니가 니 쓰고 니가 니 쓰고 다 가져간 다음에 큼지막한 갓이 하나 있는데 어 배뱅이 아버지 우는 동작을 보고 이 갓을 보니까 어 배뱅이 아버지 갓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갓을 들고 보니 통영 같은 사엽에 콩당 같은 콩굴로 쳐보다란 것이 내 솜씨가 분명하고
우리 아버지가 시 분명하구나. 먼지가 한두 개 묻어서도 털어줄 사람 하나 없더니 원통 거냐. 마지막 왔다가 가는 길에 아버지 가시나 털었자. 가설 툭툭 터요. 야, 이건 정말 배뱅이 혼이 꼭 왔다. 아, 다 속았죠? 아이 건달이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 배뱅이 부모 속이고 돈 벌어가지고 떠나가면서 이제 소리를 한마디 해요. 떠나간다 떠나간다 배뱅이 혼씨 떠나간다 배뱅이네 호만아바지 잘 속았네 에헤헤헤헤헤 요미 다 소리로다 명년 3월에 다시 올 테니 가르시를 말고서 반겨주오 아주 긴 소리입니다. 이영관 선생님 하신 소리인데 앞절은 이제 유상원 선생님 했고 뒷절 했는데 이 재미있었어요? 네. 네.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간중간에 다 하면은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 대놓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병강세 타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추임새 좀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넣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하면 얼수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어. 자, 연습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수!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천하 잡는 변강세 타령이랬다. 강세 심사를 볼 양이면 저 강세 심사를 볼 양이면 자라나는 호박에다 말뚝박기 불 붙는 데는 기질하기 물에 빠진 놈의 덜미 찾기 지쳐놓은 밥에다 불퍼붓기 우물길에다 똥싸기와 정절과부를 모함하기 활 쏘는 양반의 춤발치기 옹기 전에서 말 달리기 아니 이게 중구난방이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심술이 못되었다 이 말이지. 그러나 그놈의 색시는 천하일색이라 두 양주 얼싸안고 한바탕 놀아보는데 얼동동 내 사랑 얼놀놀 상사디야 너 생겨나고 나 생겼으니 지나 장삼훈 줄육 이요아 삼은 백사 오륙 이로다 얼놀놀 상사디야 너도 젊고 나도 젊어 둘이 두양주 젖젊어 누자 늙
거지이면 못 노나 이러다 얼롤롤 상사디야.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한참을 놀았겄다. 그러나 때는 마참 어느 때뇨 동지 섯달 설안풍을 당하여 이 변강세례 놈이 뗄 것이 없어서 나무를 하러 가는 길이었겄다. 강세란 놈의 거동바라 초강세란 놈의 거동바요 30명 나무꾼 앞세우고 납작지게를 걸머지고 토끼는 가라 공무니 자구 우줄 우줄 넘어간다 거들거리며 넘어간다 이 산을 넘고 저 산 넘어 산 돌아 들고 물 돌아 들어 주흥님 산천을 돌아 들어 원근 산천을 바라보니 도색초막이 무성하다 맞추셨다고 향자 목 맞추면은 쪽나무 방구 꾸면은 뽕나무 일편 단심에 노간주며 부처님 전에는 호양모 양반은 죽어서 괴목나무 상놈을 불러라 상나무 심리 절반에 오리나무 한 다리 절뚝 전나무요 오동 지신이 경자로다 원산은 척척 대산은 층층 기암문 주춤에 낙수 잔잔 이 골물이 출렁 저 골물이 살살 열대열 골물이 합수대야 저 건너 병풍석 마주치니 으르 난이 물결 이오 디노나니 고기로 구나 백구 편편 강상기요 낭낭 장성을 벽상치라 내 사랑
흥미 일족 잡아당길 줄만 알았지. 그렇지. 생사는 죽는 줄에 몰라주나. 에헤야 오야 거야 오야
따라 떠나자. 천둥님 한 곳이여 모랑 모랑 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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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기차가 떠나려면 철다리가 울고요 그 사람이 떠나려면 편안해 누이가 온대요. 모랑 모랑 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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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 박준영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반쪽 더 하겠습니다. 네, 이 먼기 먼 데서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유상호 선생님하고 둘이서 저기 만나서 연습을 한 번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오셨는데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둘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연주를 해주신 악사분들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좋은 무대를 마련하여 여러분들 초청을 해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나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하세요. 아, 선생님하고 저하고 우면당에서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2001년이더라고요. 2001년에 같이 이렇게 쓰고 오늘 22년 만에 이렇게. 다 했습니까? 예, 전 다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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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먼 길 안녕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